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읽어볼 건데요. 두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한 편은 엄청 짧고요. 한 편은 좀 많이 길어요. 아, 그렇게 많이 남기네요. 그럼 새 이야기를. 내 이야기 들어볼게요. 잠깐만요. 내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한 스토리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자기 마음을 모두 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썼어요.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만이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한 길이라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어요. 아주 짧죠, 여러분. 네, 바울의 마지막 편지고, 이번에는 요한이 쓴 사랑의 편지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쓴 사랑 편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요한도 여러 곳을 흩어져서 사는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과 친구들을 많이 사랑하라고 썼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라고 썼어요. 네, 끝났네요. 요한이 쓴 편지라는 이야기고, 이번에는 그래도 한 페이지 더 있어요. 네, 읽어드릴게요. 밤모섬에 있던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붙잡혀 라는 섬으로 끌려갔어요. 요한이 예수님이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옥을 대신해서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어요. 반모라는 섬에서도 요한은 기도하며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눈은 불꽃처럼 빛났어요. 목소리는 흐르는 물 같았어요. 얼굴은 눈부신 햇 같았어요. 이 그림만 보여드렸죠.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사랑하도록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라.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하는 주님이라고 편지를 썼어요. 네. 이것도 짧죠, 여러분? 네. 길어요. 우리가 읽었던 것보다. 제목은 요한이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밤모섬에서 요한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나라를 보았어요.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빛으로 둘러싸인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적혀있는 책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펼쳐 주신 책을 보고 요한은 그것을 모두 글로 적었어요. 요한은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궁전도 보았어요. 그곳은 예수님의 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만 갈수 있는 썼어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궁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멋지죠?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맑은 강물이 흘러나왔어요. 그곳에는 우리를 영원히 살수 있게 하는 생명의 나무 열매가 달려 있었어요. 요한이 본 것은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전에 갈릴리 바다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천사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 기억하나요? 맞아요.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행복한 하나님의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도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다시 예수님의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요. 네, 오늘은 내 스토리 읽어봤어요. 네, 제목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고, 요한이 쓴 사랑의 편지, 밤호섬에 있던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는 이야기하고 요한이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네, 오늘 재밌었나요? 저 다음번에, 아, 맞다. 신약 다 읽었으니까 다른 성경책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